오늘은 말이죠, 아마 홍보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요 제가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, 첫 번째로 토익 공부를 하고 있고, 두 번째로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요. 원래는 이거를 브이로그로 촬영한 영상을 들리려다가 ASMR로 토익 공부와 계절학기 과제를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다면 볼륨을 업해주세요. 토익과 계절학기의 세계로 고고. 일단은 토익을 할 거예요. 같이 차분하게 토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눈물이 그냥 주름 나는 감성의 밤이에요. 감성적인 스탠드를 켜고 제대로 진행해볼게요. 머리를 안 감아서 앞머리를 못 내려요. 문제를 풀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. 파트 5는 묵먹과 단어든 문제니까 다들 공부 열심히 해놓으세요. 생각보다 점수를 또 높게 잡아가지고 무례를 저질렀어요. 죄송해요. 찾아보니까 제가 필요한 토익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. 한 200점 올려야 돼. 거절했었는데 다른 학교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. 봤더니 추가 학기 발표 중이래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나한테 왜 보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 순간 학교 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 엄청 울었어요.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. 이와야 내 부럽다. 엄마가 못 알아듣겠대요. 이와야 내 부럽다고. 그때 떠오르네요. 따.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붙어주시면 총장님께 신발 밑장을 할. 어쨌든 입사후 보부도 써야 된대요. 입사후 보부 사장실 바닥을 할. 나 3년 동안 뭐 했지? 사실 지금 배달을 시켰거든요. 독부서 들리면 저 갈 거예요. 여러분 1, 2학년 분들 철회하고 싶죠? 정규학기 18학점 힘들죠. 힘들어요. 근데요 철회하잖아요. 더 힘들어요. 이건 경험자의 말씀입니다. 제가 만약에 1학년 2학년 들어간다면 당장 18학점. 물론 독학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봐요. 저는 빨리 졸업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돼서 듣고 있는 겁니다. 갑자기 좀 해맑게 놀랐죠? 죄송해요. 제 배달 음식이 왔어요, 여러분. 바바와 함께한 토익 공부 그리고 과제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어쨌든 대학교 예비 4학년은 이러고 있다.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이 친구들. 안녕.